9월의 첫날, 설레임을 가득 안고 길을 가던 한 여성이요. 아! 갑자기, 아, 이쪽 왼쪽이죠. 하! 오른쪽 엉덩이에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뭐지? 하고 돌아봤더니 세상에, 총에 맞았어요. 길을 걷다가요?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9월 첫날부터. 브루클린 머틀 에비뉴, 톰킨스 에비뉴 여기 있는 베드포드 스타이프센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32살의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총을 발사한 피해자는 두 남성으로 킥보드라고 하죠. 레이저 스쿠터를 타고 있었는데요. 이 남성들이 여성을 일부러 타깃으로 총을 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인근에서 15개의 탄피를 발견했다. 합니다. 아마 갱단이 연루되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남성 중에 한 명은 나이키가 쓰여진 흰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요. 다른 한 명은 검정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고 해요. 이 브루클린이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팬데믹 기간 동안 거의 주말마다 총기 사건으로 뭐 최대 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브루클린이 정말 이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갱단이 굉장히 많고 다른 지역의 갱단이 또 내려와가지고 싸움을 벌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 정말 이거 실화예요. 실화인데 얼마 전에 제가 델리 가게 딸이라 그랬잖아요. 저희 델리 가게 자주 오던 손님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알아봤더니 다른 지역에 사는 갱단이 내려와서 때려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웃을 정말 하루아침에 잃는 일이 허다하다고 해요. 이런 일이 정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노스캐롤라이나 한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개학을 했는데 총기 사고로 한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6시간 만에 범인이 검거되긴 했지만 같은 반 학생이었고요.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학생들이 책상 밑으로 숨는가 하면은 불안에 떨고 또 부모님들은 학교 밖에서 어떻게 되는지 뭐 손에 땀을 쥐면서 아이들을 무척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미국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게 총기 사고입니다. 정말 이런 오명을 좀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청소년 총기 사건이 특히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아이들한테요. 총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좀 알려줘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우리가 또 깊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쁜 청춘들이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겠죠? 총기 규제 강력하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모든 것들 충전해서 쓸 수 있잖아요. 굉장히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전기 충전으로 가스비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많이 사용하는 게 전동 자전거인데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중간쯤 전동 스쿠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전동 자전거 요즘 길거리에 많이 보이거든요. 배달이 이제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 전동 자전거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가족도 전동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이 가장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달을 하느라 굉장히 고단했을 거예요. 자, 내일도 힘이 되어줄 이 전동 자전거를 충전시키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쯤 어디서 들리는 다급한 비명 불이야! 라고 소리치르는 소리에 사람들이 놀라서 나와봤는데 삽시간에 건물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매연이 가득 찬 빌딩인데요. 전동 자전거의 주인이자 이 가장은 놀라서 가족들을 깨웁니다. 그런데 9살 난 그의 아들 레미는 장애물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어요. 이 가장이 아들을 구해내려고 했지만 손쓸 틈도 없이 화마에 휩싸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9살 레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 빌딩은 사실 불법 개조를 한 지하 차고를 두고 있던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불법 개조된 지하 차고에 대한 불만, 불평 접수가 됐지만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또 최근에 불만이 2020년 12월에 접수됐지만 시 검역관이 건물에 들어설 수 없었다고 보고서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동바이크 배터리 문제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사고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화재, 수많은 부상자와 재산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9월 1일, 9월의 첫날 일어난 이 사고로 10명의 무고한 주민들과 소방대원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고 합니다. 전동기구의 절반이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해요. 모든 것이 충전화되고 있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뒤돌아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